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오늘 손님들이 일요일이라 좀 오시긴 했는데, 여러모로 조금 스팀이 올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메모를 한번 해봤어.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해라.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시거든, 슬쩍 그냥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예전에 저 산악회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유한한 인생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짧은데 뭐하러 좋지 않은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그러냐, 그냥 편하게 살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을 때라, 한 30대 초반 이럴 때라, 저 아저씨 좀 이상하다, 나이 먹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좋게 좋게 살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좋게 살수 없어요.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도 있고, 관계가 누군가와는 관계가 아주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끊어라, 관계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뭐 아주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소하고 아주 자잘한 건데 저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인데도 그냥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큰 거짓말도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르는 게 좋아요, 1차적으로. 어렸을 때든 나이 들어서든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 그래서 거짓말을 작은 것부터 한 사람은 나중에는 아주 아주 너무너무 그런 건 거짓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친하게 놀지 마세요. 그게 답이에요.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 그리고 개선되지도 않아. 누가 그러지, 어른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말 정말 맞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악을 갖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는 없어. 근데 막 말을 해, 남의 말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거 습관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은연중에 하는데 되게 나쁘게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얘기도 어디 가서 그렇게 나쁘게 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자체는 나에게 위험 인자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회사 동료라면 더 심각할 것이고, 만약에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든 그렇게 말해. 그 사람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 얘기도 혹은 또 다른 누군가 얘기도 그렇게 함부로 하겠죠. 들으면서 나는 내내 불안해요. 나도 느끼죠. 아, 저 사람이 내 얘기도 어디 가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나잖아. 그런 분들은 슬며시 치워주셔야지. 연락이 한 10번 오면 한번 대답을 할까 말까? 아니면 어쩌다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안녕 하고 얘기는 하지만, 굳이 내가 전화하거나 커피 한잔 하자, 아니면 뭐 경조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끊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해악이 있다. 해악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랑 이렇게 두루두루 친한 편이에요. 시장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실성은 그 사람의 기초예요. 기초, 그냥 기초. 제 생각에는 그냥 베이스야. 근데 성실성이 기반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요,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성실하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어.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이 더큰 거예요. 데미지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지. 리스크가 너무 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위험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 잘하는 거랑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요. 왜냐면 자기의 그 약점이죠.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면 상상 초월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아보니까.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이제 한 30대 중반을 넘어갔는데, 그런 사람 보고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제일 위험해요. 시장에서 지금 싸움이 났나 봐요. 잠깐 갔다 올게요. 응? 아, 싸움이 나가지고 갔는데 싸움 다 끝났네요. 아, 누가 손님이 상인한테 돈을 던지셨대요. 화가 나가지고. 화나요. 상인도 사람이라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는데 어쨌든 소리 지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걸로 봐서는 한쪽에서 열받은 거죠. 근데 그 상대편에서 도망갔으니까 싸울 의사가 없다. 혹은 지지를 선언하고 토끼신 거죠. 어쨌든 아 내가 무슨 얘기 했지? 아 사람들.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분들 있죠. 그리고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의 공통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뭐지? 아직 영업 시간이고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요구르트 우유 시켰거든요. 아무튼 오지랖이지만 그냥 제가 살아보니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겠더라.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직업상.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더 객관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더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날 확률도 많죠. 물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확률적으로 근데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예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 조금 덜 사셨던 어리신 분들이라든지 사회 경험이 적다든지 아니면 저보다 많이 사셨어도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셨다든지 비교적 무난하게 사셨던 분들은 가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잘한 거짓말을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해요. 특히 아이들 한 서너 살 때부터 거짓말 하더라고요.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배워오는 거야 친구들한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나 반응을 보려고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지금 몹시 속이 상하다. 엄마는 네가 거짓말 안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우리 집 규칙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거짓말을 습관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육할 나이가 지났다면 손을 놓으셔야죠. 손을 계속 잡고 계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불성실한 것도 그래요. 양육의 과정에서는 내가 충분히 바로잡아줄 수 있죠. 정확하게 약속한 건 지켜야 하고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자꾸 옷을 잊어버리건데 신발도 막 버리건데 근데 신발을 그냥 버리고 오는 아이는 없어요. 옷도 새 옷을 꼭 학교에다 놓고 온데 잊어버리고 오거나 그런 아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하세요. 친구 교우관계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보는 거 보여지는 것만 보셔줘서 안 되는 거고 아이랑 좀 친해야 해요. 어머니들 힘들지만 아이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셔야 중고등학교 갔을 때 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가 귀찮고 혹은 너무 바빠서 이제 다 컸으니까 손 안 타도 됐잖아. 이 정도면 스스로 뭐 학교 생활도 하겠지 하고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위기가 닥치거나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될 시점에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못해요. 그건 정말 아이한테 너무 치명적이잖아 그때는. 왜냐면 도와줄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가 손을 놔버리면 그 아이는 이제 어떡하냐는 거죠. 내 말은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분 몇 분 봤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친구한테 싫은 소리도 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시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엄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엄마인 것보다 내가 여자이고 내가 누구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모 아이가 사춘기 이 시점을 지날 때 10대일 때 엄마가 엄마 역할이 1등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모든 역할 중에 원래 1, 2, 3 이렇게 우선순위가 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는 여자가 먼저야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라 조금 미뤄둬도 된다 얘한테 제일 중요한 시점이야 내가 낳은 아이 물론 내가 안 낳았어도 입양을 했더라도 그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그 시기에는 얘가 1순위여야지 내가 여자로 1순위이고 싶으면 아이 낳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양육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가냐 오지랖여라 여사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막 이렇게 돌아가 아무튼 성실하지 못한 것은 양육의 과정에서 꼭 잡아줘야 하고 애를 그렇게 묵혔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에 그러면 손 놓으시라고요 관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좀 좋아요 주변에 머리 좋고 제일 나쁜 게 나쁜 사람이야 머리가 좋은데 나빠 그럼 옆에 있으면 정말 위험해 된 줄 알았지 내가 그보다 머리가 더 좋을 확률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반반이라고 했을 때도 왜냐면 내가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위험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른 손을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얼른 도망가요 좀 그런가? 비겁한가?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위험하고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들끼리 노르라 그래요 나쁜 사람 옆에 계속 있어서 얘가 착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나빠지기 쉬워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착하게 살기로 하고 애를 키울 때는 똑바로 키워주고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거들랑 되도록이면 그게 나쁜 짓이다 라고 말해주고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이 뜻이에요 나는 그리고 상황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 아닌데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다들 똑같은 그 양육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내 나이까지 50대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여라도 힘들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선택지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나이 때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혹은 다른 길도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의 몫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주변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나쁜 선택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막 이래서 그 나쁜 선택지들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나빠요 그냥 막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후에는 정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버리면 우리 자기 주어진 색깔대로 아니죠 내가 선택한 색깔대로 살다가 내가 선택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거 이게 또 우리 나이 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52 색깔을 선택하는 거라면 60에는 그렇게 살아보고 70에는 잘 마무리하고 80에는 마침표를 찍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나중에 또 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쁜 사람은 잘 분수합시다 섞이지 말아요 빠이빠이